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 올라와가지고부터 이제 담그게 됐어요. 나는 내 먹을 만큼만. 그리고 나 먹고 이제 윤성이나 다른 동생 뭐 한둘 정도 나눠줄 정도만. 사실 이제 제가 거의 취미활동이나 즐기는 여가활동이 없어요. 근데 유일한 제 취미활동이 쉬는 날 집에서 반찬 담그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이야, 희한하다. 야, 이거 진짜 싫어하다, 근데. 야, 이거 커가지고 오래 절여야겠는데. 아, 이거 채소를 씻는 걸 또 알아요. 어, 꼼꼼도 해, 꼼꼼도 해. 아니, 우리 엄마보다 꼼꼼해요, 아이고. 오케이. 들어야 될 노래가 생각났다. 머나먼 미국 땅에 10년 넘어 살면서 고국생가 그리워 고국생가 그리워. 누구 노래야? 우리나라 배추김치 김시스터즈라고 이분들이. 아, 김시스터즈? 예예, 김시스터즈. 진짜로? 그... 이런 노래 있었어? 깍두기 깍두기 김치 깍두기. 야, 참. 어, 너무 잘한다. 빰빰빰빰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가는 세월 저게 언제 건가요? 와. 형님! 전 몰라요, 저. 형님! 형님! 맞아요? 가는 세월. 아유. 신나게 하네, 신나게. 음식을 신나게. 좁게 들어와줄 수 있으니까. 방송인 배현정 선생님 계시네. 옛날에 우리 배일집 선생님이랑 많이 콤비를 이루셨는데. 나이가 몇인데 배일집 배현정 콤비를 알고. 변해도 지도 거기에 변했군. 눈구랭이 참. 아가씨는 꽃뱀. 어떻게 이걸 다 알지? 멍게! 배현정 선생님이 소머리 국밥집이 되게 유명해요, 실제로. 배현정 선생님, 배현정이라는 이름이 이게 원래 활동명이다, 이게 원래? 본명이 홍애경 선생님인데, 홍애자 경자 쓰시는데. 야, 진짜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니, 상상이 있긴 해, 진짜. 그냥 알고. 아, 저 부분은 꼭 드러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맞아. 흙이 끼어 있어서. 네네. 아, 진짜요? 깨끗하게 손질해 줘야 돼. 손이 아주 야무져요. 달달 돌리면서 딱 자르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TV 좀 보면서 하자. 뭐 또 재밌는 거 없나? 어, 한다. 사랑과 전쟁을 보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사랑과 전쟁. 보는 눈도 있는데. 어때? 언젠가 알려질 거 아니야. 사내 연애 중이구만. 난 싫다니까. 나 오늘 약속 있어. 먼저 갈게. 콤바, 콤바. 야, 야, 연희야. 택시. 아, 자세도 지금. 누가 봐도 엄마야. 네. 엄마야, 엄마. 디즈니는 어떠세요? 이걸로 주세요. 받으시는 분이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아, 여기가 어딘데? 기다려봐. 똑바로. 자. 퇴짜 맞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해줄래? 헤어지죠? 어? 헤어지죠? 와! 야, 전날 밤에 술 왕창 마시겠구만, 보니까. 아, 100%지! 100%지! 작가해도 되겠어, 작가해도 되겠어. 잠깐만, 김장해야 돼, 잠깐만. 크게 하네. 야, 이건 진짜 크다.
알다리 끝. 소금 큰 주먹으로 두 개 해서 물에 절여줍시다. 사과도 들어가고 배도 들어가고. 그 자극적인 단맛이 아니잖아요. 네. 어머, 뭐야? 어, 뭐야? 어머, 어머, 껍질을? 어. 아니, 왜, 어디, 연필 깎듯이. 어, 이야, 대단하신데요. 뭐야? 어, 뭐야? 갈갈이다. 믹서기, 믹서기 아, 없어? 믹서기를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만큼 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완전 아날로그야 보면. 독특하다. 찹쌀가루. 찹쌀풀을 만든다고요? 네, 찹쌀풀 만들어요. 제대로 해요. 이태구님, 뭐 화난 거 아니죠? 집중해서 뭐. 좀 충격 받으신 것 같아요. 신기해서, 신기해서. 어, 그러니까. 생강을 3분의 1 스푼만 넣을게요. 자, 새우젓, 액젓. 뭐, 뭘 생각할까? 어, 왜요? 왜요? 이거.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아, 이 나만의 방법이 있구나. 요구르트를 넣어주면 발효도 금방금방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적당한 단맛. 네네. 똑똑하다. 똑똑해. 똑똑하다. 똑똑해. 아주 스마트해. 잘 익어요, 저거 넣으면. 와, 김치소 제대로다. 이거다, 이거다. 우와. 뭐 그냥 맛있겠네.